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담적병에 좋은 음식 강론편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론 1편 담적병에 좋은 음식 과일편은 상단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네, 이 채소, 이 야채 무엇일까요? 퀴즈 들어갑니다. 첫 번째 힌트.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즐겨 먹던 채소로 미국 타임지가 올리브, 요거트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번. 옛날 치킨집의 단골 사이드 메뉴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거 채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함께 버무려 먹으면 참 맛있죠. 3번. 일본식 돈가스의 단골 사이드 메뉴. 주로 뭐 참깨 소스를 뿌려 먹으면 참 맛있죠. 네 번째. 연예인 이분의 과거 활동 예명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이 양배추입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숨겨진 효능 9가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란 쌍떡잎 식물, 양귀비목 겨자과의 한 해살이 혹은 두 해살이 풀을 말하는데요. 학명은 이와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야생 겨자를 품종 개량한 겨자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겨자의 다른 친척으로는 방울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콜리플라워, 케일이 있습니다. 네, 양배추의 효능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양배추에는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 줄여서 MMSC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위장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실험 결과인데요. 65명의 심한 위궤양 환자에게 생양배추를 갈아서 하루에 950ml씩 3주간 섭취를 했더니 65명의 위궤양 환자 중에 무려 3명을 제외한 62명이 완치가 되더라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후에 이 MMSC 성분은 궤양, 얼서에 큰 도움이 되더라 해서 비타민 U로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이 양배추에 건조 중량 100g당 비타민 U 함량은 무려 192.85mg으로 케일 23.4mg, 브로콜리 18.9mg, 아스파라거스 18.7mg 등의 채소와 비교할 때 월등한 함량을 가집니다. 2번,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염증으로 인한 출혈을 막아줘서요. 위궤양의 치료와 예방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설포라판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의 활성을 억제해서 만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 위궤양, 위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양배추의 칼륨 성분은요, 나트륨을 체외로 배설시켜줘서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요. 다섯 번째, 다양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셀레늄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줘서 항암과 항산화 효과에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카로티드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항노화뿐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엽산 성분은요, 임산부의 태아 뇌 발달을 돕고 신경관 결손을 막아줘서요, 기형아를 막아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요, 변을 무르게 해주고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막아줘서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오래 정체된 음식에서 발생하는 담적 독소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양배추에는 100g당 20kcal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충분하게 배가 부르게 포만감을 주는 데 비해서 저칼로리 식품이라서 다이어트에도 매우 탁월합니다. 양배추를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앞서 말한 비타민 U를 비롯한 다양한 성분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U는요, 양배추의 이 가운데 있는 단단한 심지 부분에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흔히 심지가 단단하고 식감이 안 좋으니까 버리시는데요. 이제 버리지 마세요. 살짝 심지를 데쳐서 주스로 마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요. 그냥 드시면 닝닝하고 맛이 없을 수 있으니까 사과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 좋은 주스로 풍부하게 비타민 U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양배추, 이렇게 좋은 성분들 참 많은데요. 그럼 누구나 다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안 좋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생양배추를 드셨을 때 속이 더 불편하거나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겨자과, 십자화과에 속하는 양배추, 케일, 무, 청경채,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비트에는 고이트로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고 신지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양배추의 다량 섭취가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소량 섭취는 큰 상관이 없고요. 또한 고이트로겐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 양배추즙을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데워서 드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담적병에 좋은 음식 강론편으로 양배추의 다양한 효능과 드시는 방법, 드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알차고 풍부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